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제2편 시작을 합니다. 제2편은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이라는 제1장이 있고요. 제2장에는 소화제 및 소화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구성을 일단 쉽게 적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황당한 내용이 될 겁니다. 교재 139에 보게 되면 소화제 및 소화설비가 나와요. 소화제 및 소화설비. 자, 거기에 따라서 소화제 및 소화설비가 있었는데 이 끝을 가게 되면요, 바로 152로 끝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번 같은 경우는 소화제 및 소화제인데, 소화기 및 소화제인데, 바로 2번 같은 경우는 소화설비는 법령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본 교재에서는 3편의 뒤쪽에 화재 예방이라는 파트의 법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 내용이 끝나고 난 후에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3편에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편에 있는 내용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난 후에 이 뒤에 있는 소화설비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제1장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이 됩니다. 각종 위험물의 화재 예방. 화재란 이제 불에 타는 것인데요.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인간의 신체, 재산,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을 말한다. 뭐 진한 글자를 돼 있는데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럼 화재가 난다 하면 연소라는 거, 연소. 불에 탄다라는 게 연소입니다. 그러면 이 연소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연소는 줄 것이고요. 반드시 열이 있어야 됩니다. 불에 타더라도 뜨겁지 않으면 괜찮아요.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반응, 산화반응 줄 것이고 산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화학 내용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산화반응은 일반화학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산소와 결합한다 이 말입니다. 산소와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불에 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탄소가 있습니다. 얘가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CO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산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하고 결합한다 이 말입니다. 열, 빛, 다음에 급격한 산화반응 세 개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럼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가연물이죠.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가 있으면 이건 산소 공급은 원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충격을 준다든가 불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이다 해서 점화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화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연소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타이틀 하나 줄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전 연소되네요. 완전히 다 타는 상태를 완전 연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소 후에 발생되는 물질 중에서 가연 성분이 없는 것, 다 타고 삭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있네요.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했고 산화 반응입니다.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했다. 물이 됩니다. 황하고 산소하고 반응했다. 앙상가스, 이산화황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렇게 반응이 되겠죠. 그런데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CO2를 예를 들어놨는데요. 산소가 부족해서 얼마 못 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하고 뭐 산소하고 결합하긴 했는데 탄소도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산소도 충분하고 이렇게 1몰 1몰씩 돼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는 12g이에요. 분자량이 그렇죠?
그런데 산소는 5토다 그러면 32g입니다. 그럼 32g인데 사실은 32g이 아니고 16g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다 연소가 안 되는 거죠. 남는 겁니다. 즉 산소가 적어가지고 야가 남게 되는 겁니다. 남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요 반절만 결합이 할 수 있어요. 즉 일산화탄소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완전 연소입니다.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아니하는 상태. 그러니까 야는 일산화탄소가 되면 야는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느냐? 야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든지 산소를 땡겨 오려고 하죠. 이게 연탄가스지 않습니까? 일산화탄소. 연탄가스의 중독입니다. 나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럼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산소가 들어가는데 심장까지 못 가고 뺏겨가지고 이산화탄소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산소가 계속 부족한 거죠. 숨을 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불완전 연소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째,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또는 주위의 온도라든가 연소실의 온도가 너무나 추우면 불 잘 안 탑니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연소 기구가 적합하지 않을 때 가스 속성이 맞지 않을 때 가스도 완전 100% 가스만 있다. 수소만 있다. 그 속에 성냥불 걸어넣어도 산소 없으면 안 탑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환기나 배기가 잘 돼야 되고 기름의 온도가 너무 유류의 기름 온도가 너무 낮을 때 불꽃이 온도가 너무 낮다. 뭐 온도가 낮으면 하여튼 불에 안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것은 아니고요. 불완전 연소의 발생 원인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 예. 다음 연소의 조건이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했어요. 불에 타기 위해서는 첫째 가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연물 줄 꺼주시고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 세 개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연소의 3요소로 하고 더하기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불이 안 붙으면 계속해서 붙어줘야 되는데 마른 나무 같으면 잘 붙는데 생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불이 잘 안 붙죠. 붙었다가도 꺼져버립니다. 그죠? 습기가 있으면 어떻게 꺼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우리는 억제하는 소화기가 할로겐 소화기가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이고 연소의 3요소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이 실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연쇄 반응은 하고 포함시켜서 연소의 4요소를 한다. 하나 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연물, 가. 가할 가짜입니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연, 탈연자죠. 물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가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가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불에 탈 수 있는 것. 그럼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연소열, 즉 발열량이 클 것 이 말입니다. 불에 타면 뭐 발열, 발열 그럼 스스로 열을 내는 이런 겁니다. 예, 흡열 반응은 안 되죠. 그다음 열 전도율이 낮을 것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여기서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안 뜨겁죠? 즉 열이 전도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열이 여기에 축적되어 버리니까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가 있는데 여기에 불 붙여요. 이 철사를 뜨겁게 하면 녹게 됩니다. 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FA도요. 그럼 이건 어떠시면 내가 쥐고 있으면 손 대입니다. 화상이 보여. 왜? 열이 전달, 즉 분산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은 당연히 작아야 됩니다. 다음,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뭔가 하면 불이 탈 수 있는 활성, 즉 불이 활성화되는데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막 한참 찢어야만, 한참 해야만 불이 탈 수 있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약간만 불을 붙여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마른 나무다 그러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열 전도율이 낮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됩니다. 산소하고 만나는 걸 좋아해야 되겠죠. 산소와 친화력이 넓고 좋아야 되고 표면적은 표면적이 넓을 것, 불에 탈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겠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쇄 반응을 합쳐서 연소의 4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이는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이상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불에 탈 수 없는 놈이 있습니다.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것. 일단 완전한 반응이 다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C하고 O하고 결합해서 CO2가 되었어요. 얘는 연소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산소와 더 이상 결합하지 않는 물질, 뭐 얘는 H2O도 있고요. 뭐 이산화규소도 있네요. SiO2. 그다음에 P2O5, 오산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독성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산화알미늄, Al2O3, 뭐 산화알미늄. 하여튼 화학식으로 완전화가 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연소하기가 힘듭니다. 다음에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제일 끝에 있는 헬륨, 수열, 리베붕, 탄자, 폴레, 네온, 남아알균, 황염, 아르곤. 자, 이런 것들은 영족원소입니다. 불활성기체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되어 있는 상태. 예, 다음에 문제는 질소입니다. 질소 또는 질소의 산화물. 질소는 왜 되지 않느냐? 이게 시험 문제인데. 산소하고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무슨 반응이라고요? 흡열 반응이에요. 열을 도로 뺏어버려요. 지는 타면서, 아이고, 추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 다음에 가연물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산소 공급.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소화시킬 수 있어요. 즉 불을 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산소 공급은 기본적으로 산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소는 공기 중에도 있으니까 공기, 산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유별 종류에서 가게 되면 1류 위험물이나 5류 위험물, 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산소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면 되겠습니다만 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가 뭐냐? 바로 1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저는 암기법으로 높은 산에서는, 고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산화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소 공급원이 될 수가 있죠. 조연성 가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다음. 그 다음에 2류, 3류, 4류, 5류로 가게 되면 5류는 뭐냐면 자기 반응성, 자기 반응성입니다. 자기 연소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기 스스로지 미친놈처럼 탑니다. 충격에 의해서 지가 분해되고 산소 막 내면서 지가 막 타요. 막 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반응성이 산소에 있다, 여기도. 그 다음 육류 같은 경우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 그럼 가산화수소가 있고요. 질산이 있고 가염소산 세 개가 있게 되죠. 예, 1류는 산화성 고체고 야는 육류는 산화성 액체거든요. 여하튼 야는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산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류부터 육류 중에서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인 5류는 어떻게 보면 가연물인과 동시에 산소 공급원이 되는 거겠네요. 왜? 지 스스로 타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점화원. 불씨입니다. 불꽃. 뭐, 전기 불꽃, 정전기, 충격, 마찰, 단열 압축, 나화. 이거는 뭐, 전선 같은 경우에 불그벗을 낮자거든요.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불꽃, 뭐, 고온 표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점화원은 불이다, 불. 여기서는 하나 줄 그어주시면 단열 압축률, 단열 압축률도 하나의 점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휘발유나 등유나 이것을 이제 차로 가게 됩니다. 이 압축 폭발, 압축 폭발하죠. 그래서 누르는 거죠. 이 액체를 엄청나게 눌렀다가 갑자기 팍 튀니까 기화가 되는 거죠. 이제 기체가 되거든요. 그럼 쉽게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체가 쉽게 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액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는 여기 아주 작은 그 물방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표면적이 전부 다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가 표면적이 훨씬 더 넓은 거죠. 면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넓겠습니다만은 표면적이 넓을 것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는데요? 예, 위에 있었네요. 가연물에,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 5번에 보면 표면적이 넓을 것, 넓은 것이라는 말의 뜻이다라는 거죠.
열을 쉽게 빨리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 형태가 나오는데 이 가염물이나 산소 공급은 점화원, 불꽃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제거하면 연소가 됩니다. 그럼 연소가 되는 데는 우리는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습니다. 그 액체 자체가 탈수도 있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어서 탈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기체 연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불꽃은 있으나 불티, 즉 재가 없는 겁니다. 불티가 없는 연소가 기체 연소죠. 예, 기체는 완전 연소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기체 연소, 아, 이런 거는 시험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기체 연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데, 확산연소, 줄 꺼주시고요. 정상연소, 비영, 정상연소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시험 문제 좀 덜 나옵니다. 그런데 요것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불꽃은 있으나 불티가 없는 연소는 무슨 연소일까요? 기체 연소. 두 번째, 기체 연소에는 확산 연소가 있습니다. 확, 그러면 기체 같은 경우는 가스 같은 건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확산 연소라고 하는데, 비교적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 수소, 뭐 수소도 공기보다 안 가볍습니까? 아세틸렌 가스. 우리 아세틸렌이 C2H5가 됩니다. 위험물에 카바이트, 카바이트 탄화칼슘이라고 하는데 CaC2가 카바이트입니다. 이게 물 넣으면요. 물 넣으면 물하고 반응해서 아세틸렌 가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세틸렌 가스는 C2H2라고 하죠. 이게 왜 저 C2H4를 적었어요? C2H2입니다. 아세틸렌 가스. 상당히 연소력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산연소는 기체연소다. 끝. 정상연소, 비정상연소, 뭐 거름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비정상연소는 뭐 폭발성을 잇는 것을 비정상연소, 정상연소는 서서히 타는 것을 정상연소, 이렇게도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무래도 액체 연소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액체 연소 줄 그어주시고. 자, 액체 연소는요. 액체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증발된 증기에 의해서 탄답니다. 그럼 액체 자체는 타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바로 증발 연소 줄 그어주시고요. 그럼 증발연소는 원래는 액체였는데 원래 기름이라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이 불에 타기는 탑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느냐? 야가 액체 상태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이 액체가 열을 받아서 뭐가 됩니까? 기체화가 되어서 타게 되죠. 기체화가 되어서 그때를 우리는 증발연소라고 합니다. 증발연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알코올, 에텔, 석유, 아세톤인데 양초 줄 꺼주시고 우리 양초는 고체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양초, 다른 말로 파라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핀. 양초하고 파라핀은 같은 말인데, 이 양초는 완전한 고체는 아니죠. 우리 손톱을 누르면 꾹꾹하고 하지 않습니까? 양초 공해도 있고. 그럼 이놈이 녹죠. 녹으면서 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마가 녹으면서 열을 받아서 녹게 됩니다. 녹으니까 이게 기체가 이 실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체가 바로 불이 붙는 거죠.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푹 끄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이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흰 연기, 독한 연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전기불 없을 때 많이 했는데 연기가 아주 독한 연기가 팍 올라와요. 그게 뭐냐? 기체죠. 기체. 그놈이 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증발연소다. 요 정도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액적 연소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액체가 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뻑뻑한 거, 뭐 중류라든가 이런 거, 기름요. 보통 점도가 높은 벙커시유에서 연소를 일으키는 형태다. 가열하면 점도가 낮아지고 버너 등을 사용해서 액체 입자를 안개 모양으로 분출시킵니다. 그래서 액체의 표면적을 넓혀지면 앞에서 표면적을 넓히면 연소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뭐니뭐니 해도 아무래도 시험 문제는 고체가 제일 많이 나올 건데, 왜? 고체는 네 개인가 있으니까요. 예, 고체 다섯 개 있네요. 고체는 고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네 개 있네요. 줄 꺼주시고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정발 연소, 자기 연소가 있다. 어? 정발 연소는 액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발 연소는 뭐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체로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우리 나프탈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좀약이라고 하죠. 이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요, 바로 기체로 곧바로 해서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정발, 기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정발이죠. 그럼 정발이 뭐다? 기화죠. 예, 바로 우리는 정발 연소가 있고 자기 스스로 연소하는 게 있네요. 자기 연소. 앞서서 얼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류연물입니다. 자기 반응성물질, 자기 연소. 예, 앞에는 뭐냐면 표면 연소. 고체인데 고체의 표면이 타는 거죠. 표면 연소. 전체가 타는 것이 아니고 예, 표면 연소가 있습니다. 그럼 표면 연소 줄 것이고 목탄. 나무입니다. 나무. 코커스. 코커스 근데 코커스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코커스. 코커스. 그다음 금속 같은 경우도 전체가 타는 것이 아니고 표면이 탄다 이 말입니다. 금속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 중 고체 연소 중 표면 연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목탄, 코커스, 금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 연소. 일단은 크게 봤을 때 그다음에 말고 분해가 아예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 분해가 되면서 하는 예, 분해 연소가 있다라고 되는 석탄, 종이, 목재, 플라스틱 줄 꺼주시고요. 또 고체 물질과 중류, 중류는 액체지 않습니까? 액체인데 점도가 뻑뻑하니까 고체의 개념으로 봤다라는 거죠. 액체 연료로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일단은 분해 연소는 석탄, 우리 검은 연탄 같은 거요. 그다음 종이, 나무, 그다음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해 연소다 이런 거죠. 그럼 플라스틱 같은 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플라스틱 이래 조각되어 있는데 이놈이 해서 곧바로 이 불이 붙는 것이 아니고 표면에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느 정도 열받아가 물렁물렁해지죠. 완전 액적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기화되는 그런 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경우는 시커멓게 되잖아요. 바로 이 탄화작용에 의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탄화작용에서 탔는 숯 같은 것이 훨씬 더 불이 잘 붙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외워야 됩니다. 고체 연소에는 증발, 자기, 표면, 분해 이랬습니다. 그 우리 고체는 예, 고체는 우리 사람도 고체 아닙니까? 저 얼른 생각하기에는 자표, 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애인이 자기죠. 자기가 증발했어요. 증발했네요. 자기가 증발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증발했느냐? 그 바다 표면으로 증발해서 결국 분해됐어요. 그래 바다의 표면을 가서 분해되었다. 인어공주 갑자기 생각나네요. 바다에 들어가서 물거품으로 변하는 예. 자기가 증발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바다의 표면에 가볼게. 바로 물방울로 분해가 되었답니다. 예, 고체. 하여튼 그런 흐름이고요. 다시 일단 줄이나 꺼내놓고 문제 풀면서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 섹션 4에 있습니다. 연소의 재반정 사항. 자, 앞에서 우리가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연소의 3요소, 연소에 반응까지 4요소가 있어야 됐고요. 그러면 연소가 된다는 것은 가연물에 의해서 점화원에 의해서 그놈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불에 타게 되는데 먼저 인화점입니다. 이 인은요. 당길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길인자. 인화. 불을 당긴다 이런 말이네요. 인화점. 그러면 우리가 점화원 가지고 불씨를 붙여가지고 불에 붙지 않습니까? 그럼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의 온도를 우리는 인화점이라 합니다. 시험 문제. 가연성 물질에 점화온을 접촉시켰을 때, 불을 접촉시켰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줄 꺼주시고요. 특히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액체, 기름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험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만 줄을 것입니다. 가연성 물질에 점화원을 접촉시켰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고 다음 착화점 줄 것이고요. 착화점은 착화온도, 발화점 다 같은 말입니다. 발화온도.
불에 탈 수 있는 놈이 점화운 없이 축적된 열로 연소를 일으키는 체제의 온도를 말한다. 이것은 뭐냐면 온도를 되게 높여버리면요. 지가 알아서 타버리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을 점화온 없이 타는 겁니다. 인하점은요. 점화온을 줘야만 불이 붙는 거죠. 그런데 발화점은 스스로 탈 수 있는 최저 온도입니다. 점화온 없이 축적된 열만으로 스스로 연소를 일으키는 최저 온도다. 스스로 탈 수 있는 최저 온도다. 그러면 항상 인하점보다는 발화점이 훨씬 더 발화점이 훨씬 더 온도가 더 높겠죠. 불씨가 있어야만 붙는 게 인하점이고요. 발화점, 착화점은요. 스스로 탈 수 있는 최저의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참 많이 나와요. 대강 뭐 생각은 안 나는데 대강은 알겠다. 인하점하고 발화점은. 그런데 첫째, 착화점, 발화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낮아지는 조건은 왜? 착화점, 발화점이 낮아지면 무조건 위험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위험해요. 항상 그죠? 그럼 낮아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험 문제 나와요. 첫째, 발열량이나 화학적인 활성도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 산소와 친화력이 좋으면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죠. 압력이 높을 때 꽁꽁 누르면서 단열 압축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아무래도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는 훨씬 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자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분자다 하면 몰라도 분자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면 이게 부분적으로 분해되기가 쉬우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바로 수소는 단분자인데요. 수소는 단분자인데 일마 이거 엄청나게 잘 타잖아요. 그렇습니다. CH3, COOH, 이 분자식 복잡해요. 이건 초산인데, 이런 건 더 복잡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야가 더 낫지 않습니까? 착화점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요거하고 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다른 걸로 봤을 때는요, 다른 걸 봤을 때는, 만약 C2H5, 뭐, COOH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거보다는 이게 분자식이 더 복잡한 게 훨씬 더 타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타기가 더 쉽다. 그래서 발화점이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일마하고 저쪽이 아무거나 이거하고 비교는 곤란합니다. 나무하고 철하고 비교합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자 구조가 단순한 것보다는 복잡한 게 훨씬 더 발화점이 낮다. 열 전도율이나 이런 건 낮을수록 좋죠. 그 다음 공기 압력이라든가 여기서 또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첫 번째에 보게 되면 압력이 높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높을 때. 이게 단열 압축에 해당되는데 그럼 공기압은 낮을 때가 더 좋대요. 습도나 가스압이 낮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3의 압력이냐 자기 자신의 압력이냐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받쳐지는 거지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해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요렇게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압력이 높을 때가 착화점이 무조건 낮습니다. 그런데 공기압은 압력이 높을 때였고요. 셋째는 열 전도율은 당연히 낮을 때죠. 왜? 나무 같은 열 전도율이 낮을 때 훨씬 더 잘 타니까 그렇죠. 열 전도율이라든가 공기압이라든가 습도라든가 가스 자체는 낮을 때가 훨씬 더 실질적으로 발화점이 더 낮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는 됐는데 공기압과 가스압, 다음에 위에 압력이 높을 때 자, 이 내용에서 아주 이제 혼돈이 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도 이것을 정확한 구분하기는 좀 없잖아요. 힘든데요. 앞에 있던 이 압력은 뭐냐면 하나의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 눌러지는 압력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공기압이라든가 습도 폐쇄가 아닌 오픈된 공간에서는 어떤 이 압력 자체가 낮는 것이 더 좋고 가스압 자체도 되게 높으면요. 예, 되게 높으면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가스의 성분이 막 아주 정밀하면 우리가
뭡니까 그 얼마 그 정밀하게 보면 불에 저 폭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어중간하게 있으면 폭발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끝. 자연 발화는요, 우리는 점화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서서히 연소가 되는, 예, 불에 타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화, 예, 자연 발화인데요. 얘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연 발화의 종류이 아닌 것은, 이렇게. 뭐, 그렇게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도 나오죠. 뭐, 셀룰로이드라든가, 니트로셀룰로스, 이런 오류인데요. 오류는 자연 발화의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자연 발화의 형태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열,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분해열은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스에 의한 변화다. 요건 줄 하나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단독으로는 요게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산화열은 말 그대로 산소하고 결합이 되는 거고요. 분해열은 스스로 분해가 되는 거고요. 흡착열, 목탄 분말이라든 활성탄 뭐 이런 것들이 뭐 흡착열이고, 미생물, 퇴비, 우리가 겨울에 퇴비, 즉 썩는 그름 있지 않습니까? 그름, 연기가 무릉무릉 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자연 발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아, 이걸 괜히 들어갔네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에 자연 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아닌 것은 시험 문제고 실기에서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수분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열 전도율. 예, 전도가 아무래도 작은 것이 좋겠죠. 열 전도가 작은 것이 아무래도 자연 발화가 쉽고요. 열의 축적은 많이 되면 좋고요. 용기의 크기와 형태. 예, 이거는 적당한 크기, 적당한 형태가 좋겠어요. 발열량은 크면 클수록 좋겠고요. 공기의 유동은 될 수 있는 데 없는 게 좋겠죠. 정체되어 있어요. 바람 불어보면 시원해져서 안 됩니다. 아, 다음에, 퇴적 방법. 어떻게 이거 그름 같은 것을 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 발화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의 조건은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예, 겨울보다는 여름이 발효가 더 잘 되죠. 열 전도율은 낮아야 되고 발열량은 커야 되고 표면적은 넓어야 됩니다. 앞에 부분 나오는 것하고 똑같고요.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번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에 돼 있었으니까 자연 발화의 조건이 낮을 것 이렇게 되겠죠. 낮출 것. 습도를 낮게 할 것. 그래서 수분량이 적당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의로서 습도를 낮게 할 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는 공기 유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통풍을 잘 시켜버리면 되고 아예 화학적 발항을 발화를 일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불활성 기체 쪽으로 몰고 가면 되겠습니다.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공기와 접촉면을 낮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소점입니다. 연소점은 좀 달라요. 연소점은 발화점하고 다릅니다. 인화점은 뭐냐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였지 않습니까? 점화원에 의해서. 얘는 점화원 없이 스스로 탈 수 있는 최저 온도입니다. 발화점은요. 그럼 연소점은 점화원, 즉 불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한번 붙어도 꺼져버리면 안 되죠. 계속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연소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화점에서 외부의 열을 제거하면 연소가 중단되는 반면 인화점에서는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하더라도 불에 한번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제는 계속 탈다. 와, 이제 잘 탄다 해야 되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는 인화점보다 5에서 한 10도씨가 높고 발화점 같은 엄청나게 높은 것도 있고요. 인화점보다 약간 높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연소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는 발화점이라든가 인화점이 훨씬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반쪽갈로 사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 뭐 이런 것이 있는가 보죠. 별로 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스는 연소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있어야만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 요 4절에서는요. 섹션 4에 맞죠? 예, 연소의 재반상에 잘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일단은 제가 강의한 것은 20페이지까지 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은 20페이지 적어놓고요. 앞부분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복습을 잠시 해볼게요. 문제 풀면서 보시면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115페이지에 연소란 무엇인가? 완전연소, 불완전연소, 불완전연소의 발생 원인. 일단 about으로 앞면을 읽으시는 겁니다. 연소의 조건, 그러면 연소의 3요소, 4요소, 그러면 가염물, 산소 공급은 점화원이 있었고 연소의 형태는 기체가 있었고요. 액체가 있었고 고체가 있었는데 시험 문제는 아무래도 고체가 제일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인어공주가 생각이 났고요. 자기가 증발을 해버렸어요. 예. 바다 표면에서 물거품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뭐 그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연소의 재반적인 사항에서 인하점이 있었고요. 발화점이 있었고요. 연소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하점, 발화점 하고 난 후에 자연 발화, 자연 발화가 있었습니다. 적당한 습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따른 문제는 또 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는 120페이지까지 강의한 것으로 하고 2강째에는 연소 범위부터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까지 하고 난 후에 섹션 4까지 하고 난 후에 문제를 뭐 볼 만한 것이 몇 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바로 120페이지까지 우리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